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얼마 전에 EBS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방영되었던 당신의 문해력이란 프로그램이 올해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7월 7일부터 방영되고 있어요. 제가 인터뷰한 것은 부동산 관련법, 특히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의외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 바로잡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짤막한 영상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다들 알고 계시죠? 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한테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더 익숙한 표현이죠. 예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장 2년까지만 보장하고 있었어요. 2020년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고요. 내용은 2 플러스 2. 임차인은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4년이 지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해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예요. 4년이 지났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임대주택은 남아있는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총 2년을 거주한 다음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총 4년을 거주한 것이죠. 이 시점에서 임차인이 총 4년을 거주했으니까 이제는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니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무조건 내보낼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2년은 계약에 의해서 살았겠죠. 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았어요. 총 4년을 살았죠. 이때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거주한 나중에 2년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때문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차인은 한 번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묵시적 갱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느냐에 따라서 임차인의 총 거주기간은 6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용을 알려드리는 짤막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두 개가 결합되는 경우 임차인이 총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죠.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추후 임차인에게 한 번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것,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